0535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웹캐시입니다. 웹캐시의 테마는 시, 시스템 통합, 핀테크이, 가, 있습니다. 웹캐시, 은,는 동사는 1999년 7월 8일 설립했으며, BEP 핀테크 서비스 및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음 동사의 비즈니스는 금융기관과 기업 내부 시스템, ERP, 을 연계하여 금융과 회계가 통합된 BEP 금융 핀테크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임 동사 BEP 금융 핀테크 플랫폼은 고객 규모 및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 / 초대기업을 위한 인하우스 뱅크, 중견 / 대기업용 브랜치, 중소 / 소기업을 위한 경리나라가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9년 7월 설립되어 기업과 금융기관을 연결해주는 핀테크 사업을 영위. 서울시 영등포구 영실로 KNK 디지털타워에 소재하고 있음 대시 경리 업무 연동 프로그램 경리나라. 공공기관의 계좌 통합 관리 프로그램 인하우스 뱅크, 자금 관리 시스템 브랜치 등이 주요 제품군임 대시 동사는 2001년 국내 최초로 국민은행 기업 인터넷 뱅킹을 구축하였으며, 국내 유일의 BEP 핀테크 플랫폼 업체임 재무 대시 COVID-19로 지연되었던 인하우스 뱅크 부문의 매출 인식과 경리나라, 브랜치 부문의 신규 고객 유입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 대시 원가 구조 개선 및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K-바우처 고객의 유료 전환 및 수수료 중심의 매출 전환, 인하우스 뱅크 및 브랜치 부문의 대기업, 중견기업 고객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웹캐시의 시가총액은 202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웹캐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66위입니다. 웹캐시의 상장 주식수는 1378만 6248주입니다. 웹캐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웹캐시의 퍼은 15.9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1.9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4.4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9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32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6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2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07배, 709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3만 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3번지억 원, 143억 원, 18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3번지억 원, 174억 원, 149억 원입니다. 웹캐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7번지 15%이고 유보율은 1378.0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2.84이며 전일 대비해서 5.02-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8.49이며 전일 대비해서 7.52-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웹캐시의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80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6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웹캐시의 종가는 14,700원이며 주가가 웹캐시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웹캐시의 종가는 14,700원이며 주가가 웹캐시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0%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웹캐시는 거래량 16,73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3,446주, 모건스탠리에서 2,92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830주, 다이와에서 1,700신주, JP모간에서 1,5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3,695주, NH투자증권에서 2,56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732주, 유한타증권에서 1607주, 모건스탠리에서 1304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100가 흔 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만 6,600 내순 7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스템 통합, 관련주 웹캐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